테트리스에는 많은 플레이 스타일이 있죠. 시작부터 퍼펙트 클리어를 미친 듯이 박는다던가 콤보로 상대에게 치즈를 보내 괴롭히는 등 전부 자신만의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플레이 스타일 중 공격력을 가장 빠르고 안정적이게 올릴 수 있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라이딩이죠. 티스핀과 테트리스를 지속적으로 보내 백투백으로 운영하는 플레이 스타일인 스트라이딩을 100일 동안 갈고 닦으면 어떻게 될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날에는 무작정 개막 TSD만 했습니다. 제 개막 TSD 숙련도는 굉장히 낮은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제 플레이 스타일은 초반에 퍼펙트 클리어를 몰아쳐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찍어 누르기만 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스트라이더들이 선호하는 개막 TSD의 숙련도를 높여 첫 스타트를 부드럽게 이어가면 어떨까 하고 나온 연습법입니다. 그 후로 3일 정도 개막 TSD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개막 TSD를 언제 해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게 연습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플레이 스타일로 연습을 하다보니 이상하게 랭크는 잘 안하게 되더라고요. 커스텀방에서 플레이하면서도 아 이때 퍼클루프 했으면 상대 죽었는데 같은 상황이 많이 나오다보니 이질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친선전만 하게 된 것 같아요. 2주차부턴 그래도 개막 TSD로 백투백 있는 거에 꽤나 익숙해졌습니다. 실전에서도 백투백 8 정도는 가볍게 이을 수 있게 됐죠. 이렇게 백투백을 계속 이으니 재미있는 버릇이 생겼는데 다른 빌드로도 백투백을 이으려고 시도하더라고요. SDPC를 할 때 퍼클이 있어도 티스핀으로 만들거나 차르캐논으로 퍼클에 실패하면 그대로 백투백을 잇는 등 퍼클 의존도가 비교적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퍼클에 실패해도 무조건 커버하고 DPC를 잇던 예전과는 다르게 백투백을 이용해 능동적으로 플레이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직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요. 3주차 둘째 날에는 드디어 랭크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연습했으면 꽤 괜찮게 티스핀 이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망했습니다. 사실 당연한 거였어요. 제가 2019년도 혹은 그 이전에 모던 테트리스를 시작했는데 5년 정도를 오프너 메인으로 살았는데 딱 2주 연습하고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니 당연히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점수가 아무리 낮아도 244에 높으면 246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는 242까지 떨어졌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연습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4주차에는 티스핀 연습을 좀 다르게 해봤습니다. 딱히 다를 건 없고 젠에서 백투백을 엄청 이었어요. 백투백이 끊어지지 않는 게 조건이었지만 단순히 백투백을 많이 잇는 게 아니라 연습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티스핀을 잇기보단 지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백투백을 계속 잇는 연습을 했어요. 이걸 하면서 스스로도 예전보다 티스핀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전에는 티스핀 각을 보긴 해도 그것 때문에 필드가 망가지는 일이 있었는데 필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뇌절하지 않게 조절하며 연습을 하니 필드를 망치는 게 줄어들었어요. 물론 비교적 줄어든 거라 가끔 이상한 티스핀을 하긴 하지만 꾸준히 연습을 하니 점점 늘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져서 내가 하고 있는 게 헛된 게 아니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5주차에는 보시랑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 3PPS로 설정했다가 너무 아파서 2PPS로 했다가 이번엔 또 너무 쉬워서 PPS를 또 올렸어요. 저는 한 2.3 정도로 설정하니 보시랑 살짝 티키타카가 되다가 지더라고요. 만약 이걸 따라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압도적으로 지는 게 아니라 해볼만한데 아쉽게 지는 수준을 잘 조절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랑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깎기도 연습이 되던데 이건 나중에 깎기 챌린지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았습니다. 6주차에는 20TSD를 연습했습니다. 이게 또 티스핀 연습하는데 진짜 좋거든요? 당연히 메커니컬 TSD를 쓰진 않고요. NST도 쓰지 않습니다. 프리스타일로 오로지 중반 빌드들과 티스핀 센스만 사용하여 티스핀을 20번 하시면 됩니다. LST로 20TSD라는 건 LST를 연습하는 거지 티스핀을 연습하는 데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최대한 티스핀을 정형화 없이 연습했습니다. 테크미노라는 테트리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가 20TSD를 하기 굉장히 좋아요. 티스핀을 하고 그 세로줄에서 또 티스핀을 하면 강제로 죽기 때문에 프리스타일 티스핀을 연습하기 굉장히 좋았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랑도 연습하고 20TSD도 계속 연습했는데 반복적으로 연습하니까 확실히 강해지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연습을 혼자서만 하니까 익숙한 상황에선 정말 잘하는데 이스드랍을 한 번이라도 해서 익숙하지 않은 빌드가 되어버리면 공격력이 확 깎여버리는 거예요. 물론 예전 오프너만 사용했던 때보다는 훨씬 낫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스트라이더 분한테 어떻게 하면 티스핀 실력을 빠르게 늘릴 수 있을지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김일룡님이 스트라이더였죠? PPS 하나고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스트라이더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100일 동안 티스핀만 하기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티스핀을 연습하고 싶은데 잘 안 돼가지고 혹시 티스핀 잘하는 법 좀 알고 계시나요? 아, 그 티스핀 잘하는 법. 자, 일단은 T자 모양의 구멍을 만들고 그 다음에 티미노를 돌리시면은 티스핀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네, 그냥 제가 알아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스트라이딩을 연습한 지 두 달이나 됐네요. 이제 멀티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멀티플레이를 하기 전에 문득 제 1대1 실력이 얼마나 좋아졌나 궁금해서 X랭크 유저분과 친선전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랭크일 것 같냐고 물어보니 X랭크 안정권은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근데 좀 신기한 게 제가 이때쯤부터 슬슬 생방송이나 유튜브 등에서 나 스트라이딩으로 플레이 스타일 바꿨다, 오프너 비중 엄청 낮아졌다 라고 했는데 안 믿더라고요? 아닙니다. 플레이 스타일을 오프너 메인을 버렸거든요, 사실상. 스트라이딩 수치를 엄청 연습을 했습니다. 오프너 메인이 아님을 부정할 수 없다고요? 아, 오프너를 버린 게 아니라 오프너한테 버려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엄청 발전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면 확실히 연습을 더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10주 차에도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진 않았어요. 굿과 20TSD를 꾸준히 연습하며 스트라이딩 실력을 길러냈죠. 15TSD까지도 성공했는데 그 후로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티스핀 만드는 실력은 이만하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아 맞다, 리그도 돌리려 했는데 갑자기 리그 시즌 종료 공지가 뜨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티스핀 한다고 하지 않고 주차해 두는 거였는데 아주 살짝 후회하긴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 오히려 티스핀을 더 연마해서 이번엔 오프너가 아닌 티스핀으로 X랭크에 돌아가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리그 시즌이 약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젠 스태킹을 연습을 했어요. 단순히 쌓는 게 아니라 티스핀을 하면서 좋은 필드를 유지하는 걸 연습을 했어요. 4주차에서 했던 연습을 다시 해보면서 제 티스핀 실력이 엄청 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티스핀을 보는 각은 꽤 좋을 정도로 연습한 것 같은데 단순히 티스핀을 보는 각이 아니라 그 티스핀이 잘 나올 수 있게 좋은 필드를 유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젠 모드에서 필드를 망가뜨리지 않으며 백투백을 계속 이으려고 연습해보고 페트라 리그에서 연습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빌드를 아예 포기할 필요가 있을까? 오프너가 강력하다는 건 내 최고 장점인데 이전 오프너만 강력했을 때와 비하면 지금 티스핀 실력은 엄청 좋잖아?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혼자서 연습할 땐 당연히 빌드를 쓰지 않고 연습하는 게 좋겠지만 실전은 다르죠. 언젠가 깎기로 100일 챌린지도 할 것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 연습한 티스핀을 아예 안 하고 깎기만으로 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굳이 빌드를 안 쓰고 리그를 돌릴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오프너 단계에서의 강력함과 꾸준한 연습으로 눈에 띄게 성장한 스트라이딩을 합친다면 굉장히 강력한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1. 냈습니다. 오프너 단계에선 오프너대로 강력하고 퍼크를 실패하더라도 강해진 백투백을 이용해 원래라면 졌었을 경기를 이기는 데에 성공하며 점수가 2-4-2에서 2-4-7까지 떡상을 해버렸습니다. X랭크 승급전도 두 번 있었어요. 아마 게임하고 먹고만 반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세보니 7월 3일날부터 5일날까지 100경기를 냈더라고요. 아마도 평생의 리그를 가장 많이 한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한 탓인지 키보드가 맛이 가버렸어요. 사실
사실 저 100경기를 키보드 맛간 상태로 한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주에 지인 집에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게임을 할 땐 엄청 잘 됐다가 집에 와서 제 키보드로 하니까 말썽인 겁니다. 특정 버튼이 잠깐 동안 안 눌리는 현상부터 채터링까지 메모장으로 대본 작성할 때도 키보드가 말썽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새 키보드가 도착할 때까진 리그를 쉬고 혼자 연습만 해야겠습니다. 새 키보드가 도착했습니다. 키보드가 3일인가 4일인가 만에 도착했는데 솔직히 키보드 도착하기 전에 리그를 못 참겠어서 돌렸더니 2사 6호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키보드가 도착했으니 젠에서 키보드에 익숙해지게 연습을 좀 하고 바로 리그로 갔습니다. 결과는 뻔했죠. 이미 미스드랍이 엄청 나는 키보드로 X 승급전 문턱까지 가봤는데 키보드를 바꾸니 계속 절 옥죄던 모래주머니를 버리고 뛰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티스틴 스트라이딩을 빠른 속도로 계속하는데 미스드랍이 나지 않는 게 정말 신기하고 시원했어요. 이러려고 지금까지 티스핀을 연습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X랭크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다른 강력한 빌드 없이 개막 TSD류 계열로만 X랭크 등반을 하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누가 추천한 건지 모르겠는데 중반전 실력을 늘릴 때 빌드를 안 쓰는 건 딱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빌드를 안 쓰고 무턱대로 리그에 박치기만 하면 당연히 머리가 깨지죠. 빌드를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연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스트라이딩을 연습하는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추천하는 방법은 젠에서 백투백을 이을 수 있는 만큼 이어보기와 테크미노 20TSD예요. 백투백을 단순히 테트리스만 하는 게 아니라 T스핀을 위주로 하고 테트리스는 필드가 높아졌을 때만 하는 거예요. T를 최대한 스핀에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거죠. 20TSD의 경우에는 T스핀 각을 연습하는 게 굉장히 컸어요. 평소에 보지도 못하는 이상한 T스핀 말고 쉽게 보지는 못하지만 필드 유지에 도움이 되는 T스핀 각을 연습하는 게 꽤 괜찮았어요. 옷과 T스핀을 연습하는 건 엄청 도움됐다기보단 멀티플레이에서 방해줄에 따라 유동적으로 T스핀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편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옷이랑 한다고 다른 연습법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기보단 자신과 실력이 비슷한 플레이어를 찾기 힘드니 무제한으로 실전을 연습할 수 있는 샌드백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중반 빌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했는데 만약 저랭크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신다고 한다면 연습 과정에 티스핀이 잘 나오는 여러 모양을 외우는 것도 포함시켜야 할 것 같아요. 100일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T스핀을 계속 연습했는데 연습을 아예 안 한 것과 조금은 한 것의 차이가 엄청 컸어요. 제가 3주차에 이 정도 연습했으면 리그 가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확실히 2주 정도만 연습해도 스스로 느끼기엔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아마 1에서 2로 늘어나면 2배지만 10에서 11로 늘어나면 1.1배인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하나를 할 수 있게 된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전 오늘부로 챌린지를 종료하며 다음 챌린지는 깎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